안녕하세요. 영어 성경동화 스페셜미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이야기 Thank you, Lord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다 또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무엇이 감사한지 어디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멋진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 읽어드릴게요. Thank you, Lord. 여기 꼬마 아이들이 마냥 행복해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이 스토리 속에서는 친구들이 뭘 감사해야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twinkling stars.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너무 예쁘네요. The twinkling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들 너무 감사해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wavy water. The wavy water in the ocean. 네, 바닷가에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pretty flowers. The pretty flowers blossom everywhere. 이 모든 곳에 있는 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고 아이들에게 꽃에 대한 감사도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와, 여기 친구들은요 Bugs and Worms를 보고 감사하는데요.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bugs and worms. Creepy and crawly bugs and worms. 네, 작은 벌레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이 감동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다음번에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Funny friends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funny friends. The friends who make me laugh. 내게 웃음을 주는 친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누구랑 놀면 제일 재밌었는지, 무엇을 하고 놀면 재밌었는지,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게 해주신 친구를 만나서 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휴지에 나왔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Yummy cookies.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yummy cookies. Crispy and creamy and colorful cookies.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자, 이제는 감사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는데요.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sweet, sweet home.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home full of love and care.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를 드려보면 좋겠고요. 가장 감사, 큰 감사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holy child. The child, the heavenly gift.
하늘로부터 온 귀한 선물 아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또 가져봅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네요 하고 친구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goodies. 모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보는 시간, 헤아려 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과 함께 같이 읽어주면 좋을 멋진 동화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Lord와 함께하면 너무나 멋진 동화 또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Thank You Book인데요. 코끼리와 돼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친구가 무슨 일로 땡큐라고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요, 돼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have a lot to be thankful for. 감사할 게 너무 많아. I better get thanking.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어. 그러더니요, 신이 나서 말을 합니다. I'm going to thank everyone who's important to me.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고맙다고 다 말을 할 거야. Everyone이라고? 그래, everyone.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안 잊어버리고 everyone한테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돼지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모두에게 다 감사하다고 말할 거라고. 그리고 둘이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건 스쿼럴이었어요. 스쿼럴 다람쥐를 찾아가서 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ideas. 너네들이 좋은 아이디어 줬잖아. 고마워 하고 말을 하고요. 또 스네이크를 만나서는 Thank you for playing ball with me. 나랑 이전에 공놀이 해줘서 고마워 하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동물들을 다 찾아가서요. Thank you all for being great friends. 나의 대단한 친구들이 돼줘서 다들 고마워 하고 말을 합니다. 이거 봐, 나 땡킹 머신이지? 나 정말 정말 잘하지? 그랬어요. 근데 코끼리가 살짝 화가 났습니다. Peggy, you have forgotten someone important. 너 중요한 사람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걱정 마, Gerald. My next thank you will be the big one. 내가 다음에 고맙다고 말할 친구는 아주 큰 친구야 하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고 웨일이었습니다. Thanks, whale. You are nice. 넌 참 친절했어. 고마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팔던 펭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ce cream. 그랬더니 펭귄이 It is what I do. 그건 내 직업인데 뭐 하고 또 말을 합니다. 또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닥터한테까지 가서요. Thank you, cat. Thank you for being a great doctor. 하고 또 고맙다고 고양이 의사한테 인사까지 하고요. 또 다람쥐한테 가서는 자기랑 이전에 그림 한번 그려준 거 고마웠다고 말까지 하는 거죠. 코끼리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Piggy! You are forgetting someone! Someone very important! 너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Oh, now I know who you are talking about. 나 이제 네가 누굴 말하는지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파리한테까지 가서 파리 보고요. 나랑 같이 요리해서 고맙대요. Thank you for cooking with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끼리가 이번엔 정말 화가 났어요. Not the flies, Piggy. 이제 더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lephant Gerald. 너야, 너야, 너야. You are the best friend a pig could ever have. 돼지가 만날 수 있는 친구 중에서 넌 정말 최고였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도 돼지한테
That means a lot to me. 너도 나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친구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요, 이 둘이서 갑자기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또 까먹은 게 있어. 그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이래요. Thank you for being our reader. 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책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스토리를 읽어주는 독자한테까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또 아름다운 꽃들과 벌레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가족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이라는 걸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불만, 불평, 원망이 많은 때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내어서 자연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많은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The Thank You Book에 나오는 코끼리와 돼지처럼 늘 가까이 친구로 지내면서도 어쩌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늘 우리 곁을 지켜준 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도 해볼 기회가 없었고요. 또 고맙다고 말할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Thank you, Lord. 우리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giving me goodies!